네, 사흘 전 서울 강남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였던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억울하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구속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접촉 사고가 나자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던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 연휴 첫날이었죠. 그 당시 벌어졌던 강남역에서 인질극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벌어졌던 일이었는데 우선은 인질극의 피해 여성, 해당 남성과 일면식이 아예 없던 사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질극이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이 일어났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연휴의 시작이었죠. 4일 오전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벌어졌는데요. 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장 앞에서 이른 오전 시간에 40대 남성이 인면식도 없는 여성, 그러니까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여성 정말 다행스럽게도요. 일부 이제 손에 경미한 이제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이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좀 대치 상황을 벌이다가 한 26분 만에 상황은 종료가 되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예. 다른 고객들은 다행히 긴급하게 대피를 해서 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 남성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일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뭐 증거인멸의 우려 등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강남 한복판에서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통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오전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매장 안에 다행히도 이제 원래 이 매장 안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그런 시민분들이 이 상황이 발생하자 재빠르게 대피를 하였고 빠른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다수가 밀집해 있는 상황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 상황이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히 그나마 이런 정도까지로 피해가 예방된 건 빠른 대처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남성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범행 동기 밝혀졌습니까? 네, 지금 범행 동기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좀 우리무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여성이 이 가해 남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지금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취재진에게도 계속 앞서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그리고 가족들이 뭐 나만 두고 모두 영국으로 갔다. 이런 제대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예, 피해자가 무사히 구출이 됐습니다만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 역시 한동안 좀 공포감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인질범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 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혐의는 또 추가로 입증될 수 없을까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그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한번 겪은 분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다중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가기조차도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낮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고요. 정말 다행히도 경미한 부상 상에 그쳐서 이제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수는 일단 감경 사유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형량에서 이제 하하는 3분의 1, 상하는 3분의 2 정도로 이제 감경은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만 죄질이 좋지 못하라는 점이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또 중형이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2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벌어졌거든요. 이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했다, 추정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도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50대 공무원이 주차장에서 이제 평행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요. 그 이후에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6시간 정도의 가량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시동도 제대로 끄지 않고 차량을 방치하다 보니까 배터리도 나가게 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하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 기준인 0.03%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음주를 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그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음주가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자리에서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가 지금 공무원이니까 한 번만 봐달라. 뭐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그 집이 1.2k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이런 진술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이 있으면서 이제 이 음주 사건 다시 재판까지 가게 된 거죠. 예, 접촉 사고 후에 차 안에서 그 후에 담금주를 마셨다 이런 주장도 참 석연치 않았는데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데도 경찰은 이 초기에 본인이 음주를 시인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당시에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를 왜 못 찾았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처음에는 본인의 음주 사실을 이제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요. 네. 이후에 이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완벽하게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차를 하는 와중에 접촉사고를 낸 것은 맞으나 장례식장에서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고 이후에 차 안에 놓여 있었던 담금주를 마시고 잠든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을 운전할 때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주차, 접촉사고 이후에 차량을 세워두고 담금주를 마셨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이죠. 네. 이 주장 자체도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은 충분히 이것이 음주를 하고서는 이후에 즉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처벌 이후에는 굉장히 그 지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은 충분히 가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애초에 증언은 일단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이 위치한 한 1.2km 정도를 운행하였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네. 장례식장에서의 음주 여부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2022년 6월에 내리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이 음주 사건이 완전히 묻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네. 예. 당시에는 이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반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지난해 5월이고요. 검찰 쪽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었고 공무원의 주장도 결국에 2년 5개월여 만에 들통이 났거든요. 재판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어떻게 판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또 사건이 뒤집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례식장에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네. 검찰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 더 찾아보라, 그러니까 재수사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다시금 이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되었는데요. 일단 심증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접촉사고 후에 담근지 뭐 하루밖에 되지 않은 담금주를 마셨다는 그 주장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건데 평행주차 와중에 사실 그 주차 공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일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접촉사고를 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미
사고가 나고요. 6시간가량 지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했잖아요. 이 알코올, 술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음주 사고를 저지르고 나서 도망을 갔다가 한 다음 날에 돼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그런 혐의를 받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럴 때도 우리가 사실 계산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요. 그럼 6시간 전에는 어느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는지를 역으로 추산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6시간이 지난 상태에서의 음주 측정 결과에서는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도 역으로 과학적으로 추산해서 올라가 본다면은 이 처벌 기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에 충족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계산을 적용하더라고 해도 충분히 그 운전 당시에는 음주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재판부가 보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술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인정이 되었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항소심을 신청한 단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2년 반 만에 혐의가 입증된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살펴봤고요. 다음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수사 의혹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오로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굉장히 강한 어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밝혔는데 강한 의지가 담겨 있지만 사실상 당연한 얘기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또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제 증거와 법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가 어떤 가지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수사 자체가 뭐 서로 말을 맞추고 하는 수사라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신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사실상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탁금지법상요.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금품,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담고 있는데 그 처벌 규정으로 가면은 이 공직자와 이런 걸 공여한 자, 공여자만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직무상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렇게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그러니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그 부분은 또 처벌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대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 특히 이번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기한까지도 밝힌 만큼 수사에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소환이 있을지 김 여사의 소환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소환은 꼭 이제 반드시 이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조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 방식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총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에는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수사를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수사가 본격 시작된 모습인데 앞서서 쟁점 중에 하나가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이런 말씀해 주셨죠. 또 다른 쟁점은 어떤 걸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2일에 이제 전단팀을 구성하라는 그런 얘기가 지시가 나왔고 지금 연휴가 길었음에도 굉장히 빠르게 이 팀이 꾸려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의 내용의 핵심은 이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과연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를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이 될 텐데 공직자가 이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본인이 속해 있는 그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규정은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결국 본인 자체가 스스로 본인이 속해 있는 기관의 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수사팀에서도 직접 소환을 할 것인지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인지 또 나아가서 이렇게 이 청탁금지법의 해석과 적용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의 쟁점까지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